길을 가다 가끔 희뿌연 연기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백연인데요. 그저 수증기일 뿐이니 안심하라고는 하지만 혹시 불이라도 난 걸까 걱정되기도 하고 눈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불편하기도 합니다. 또 추운 겨울에는 꽁꽁 얼어서 사람들이 넘어지기까지 한다는데요. 이런 백연을 제거해 준과 동시에 백연이 발생할 때 버려지는 에너지로 자원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이동구 대표인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녹색 환경을 위한 기술을 찾아 인천 서구를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업무가 한창인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이동구 대표인데요. 고온의 배기가스로부터 수분을 강제로 응축시킬 수 있는 설비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과 환경 모두를 구할 것이라는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증발이 안 됐다고 하면 여기 온도가 지금처럼 이제 낮아야 되겠죠.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내는 만큼 그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어디인가요? 아, 네, 저희 회사에서 이제 혹시 그 궁장 굴뚝에서 흰 연기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봤어요. 아, 네, 그거를 이제 백연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백연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을 했는데 그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와, 그러면은 이 기계로 백연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백연이 이제 시각적으로 보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제 백연을 저감하고 있는 설비가 있는데 네. 에너지를 회수하면서 백연을 저감할 수 있는 설비예요. 그의 개발품은 배기가스 내 수분을 흡수하는 원리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응축료를 대부분 회수해 재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개발하신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공장 굴뚝에서 이제 보면 흰 연기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제거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에너지를 회수하면서 이제 배연을 저감할 수 있는 설비이고 그 수치가 총 연소율 연소량의 10%가 넘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 기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에너지 효율 10% 향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탄소 중립에 그만큼 더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0% 수증기로 알려진 백연. 하지만 어떤 곳에서 어떤 물질로 만들어지냐에 따라 수증기 안에 포함된 성분이 달라질 수 있고 시각적 공해를 불러오죠. 이를 해결하면서 에너지도 얻을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아, 이제 보일러에서 이제 연료가 연소되면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네. 그 배기가스 안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고 수분이 있어요. 그 수분이 이제 공장 굴뚝 바깥에서 이제 응축되면서 희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수분만 제거하면 바깥에서 백연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수분을 이제 제거하는 설비인데 수분을 어떻게 제거하냐면 이제 여기 그 높은 탑 같은 거 보이시죠? 네. 이 탑에서 상단에서 흡습성이 엄청 강한 용액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배기가스는 이쪽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접촉하면서 배기가스 중에 수분은 다 빨려 들어간 상태로 이제 건조한 공기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제 배연이 발생을 안 할 거고. 그리고 수분이 이제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를 하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네. 그때 이제 잠열이라고 하는 열원이 발산이 돼요. 아, 네. 그래서 이 떨어진 흡습 용액이 되게 뜨거워지거든요. 그 흡습 용액의 열을 이용해서 이제 고온수를 만들어내는 설비입니다. 흡습탑을 거쳐 건조해진 배기가스는 대기 중으로 나가도 배연이 되지 않고요. 온도는 높아지고 농도는 낮아진 채 이동할 때 나오는 응축열을 재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첫 아이디어는 이제 화학공학 기술사이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셔가지고 네. 처음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쯤이 이제 제가 막 사업을 하고 싶다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기도 하고 네. 마침 에너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관련 배경 지식도 좀 많이 알게 된 그런 시점이어가지고 네. 이제 그때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동구 대표의 사무실은 한국환경산업연구단지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는 환경기술 개발부터 모형실험, 시제품 제작, 현장 적용, 실증실험,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의 사업화까지 전 과정 지원을 위한 전문 연구단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도 좀 BM의 수정을 통해서 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좀 부탁드려서 사실 좀 그렇게 좀 바뀌는 거는 지금처럼 얘기하신 것처럼 좀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으로 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떤 단체인가요? 저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과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장 크게 지원하고 있는 그 과제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 R&D를 그 기획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전국 단위로 환경 기업들한테 그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연구단지로부터 든든히 지원을 받고 있는 건데요. 멀칭 필름이라는 것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 공장이 필요한데 덕분에 이동구 대표는 기술 연구에 더 몰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지원금 정책과 또 기관들이 다양하잖아요. 그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점은 뭔가요? 네, 일단 저희 아이템이 이제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도 하고 네. 국제 정세적으로도 이제 환경이 좀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많이 그쪽으로 이제 좀 지원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만든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해 있는 기업인데 네. 입주한 기업으로서 좀 되게 그 혜택을 받는 게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문가 매칭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마케팅 자금, 인건비 지원금, 뭐 각종 특허 출원, 뭐 인증 지원, 뭐 이런 것들 다 지원해 주시니까 이제 저희는 그냥 기술 개발에만 사실 집중하면 되는 이제 그런 환경이 좀 되어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 지원을 발판 삼아 하루하루 더 발전해가는 이동구 대표. 최근 그의 기술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투자를 더 받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인데요. 이쪽에서 흰 연기가 이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길 가면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배기가스가 굴뚝 밖으로 내보내지기 전에 굴뚝 바로 전단에 저희 설비를 설치를 해서 배기가스는 왼쪽 위에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배기가스는 흡습탑의 하단부로 들어가서 올라가게 되고 이 상단에서는 흡습 용액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흡습탑 안에서 배기가스와 흡습 용액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배기가스 중에 수분이 흡습 용액으로 화학적인 방식으로. 얼마 후 투자 유치 발표를 앞둔 이동구 대표. 리허설도 열심히입니다. 이는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힌다는 의미와 함께 기관 투자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볼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 기관 투자는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운영 자금은 저희가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무 초기에 저희가 투자를 받게 되면 기술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한참 이제 기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때쯤 투자를 진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준비만 해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정말 상용화를 눈앞에 둔 이동구 대표의 기술. 그만큼 그의 연구소는 더욱더 바빠집니다. 이제 인슐레이션 하는 거랑 이제 스팀 테를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이제 진행합시다.
침체를 없애는 걸로 해서 진행하자고요. 그거 도면에 해놔주세요. 네. 대표님 지금 무슨 얘기 나누고 계셨어요? 네, 이제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설비를 이제 소형화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웨이브 파크 같은데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그 설비가 너무 커도 이제 공간적인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이제 크기는 훨씬 더 작은 이제 그런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거 관련된 설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진행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좀 몇 가지만 수정하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 에너지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거죠.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맞다가 이렇게 가서. 이 기술에 대한 현재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런 기술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 이제 연구실 안에서 개발을 한 다음에 첫 고객을 만나서 이제 적용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해 안에 시흥시에 위치한 인공 서핑 풀에 저희 설비를 처음 적용하기로 했고요. 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각종 건설사라든지 발전소 같은 이제 공공기업도 이제 저희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탄소 시대, 녹색 사회를 위한 이동구 대표의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할 곳이죠.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윈드 서핑장을 찾았습니다. 얼핏 보면 첨단 기술과 어울리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만큼 배견 저감과 에너지 재사용이 절실한 곳입니다. 30분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걸려 기다리셨죠? 이게 회의가 먼저지. 회의하고 하면 되니까. 회의 좀 먼저 가시죠. 저희 설비의 이름은 LHBS라고 하는데 이게 정부 지원금 특성상 익스페이 가스가 불뚝 밖으로 나가면 기체였던 수분이 액체로 바뀌면서 이제 희년기의 용기입니다. 그 배걸 이제 배견이라고 하고 그 배견을 저희 설비가 들어갈 위치는 여기에 이제 보일러 6대가 있는 공간인데 대표님의 기술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핑장 이외에도 그런 다이빙 풀이라든지 그런 스파들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고객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온도를 하절기에도 좀 올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사용량이 좀 많은데 저희가 요거 도입을 하면은 그런 연료 비용이랑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 보니까 또 당연히 저희가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정부 지원 사업 이외에도 만약에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은 이거 끝나고 뭐 추가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은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것보다 효율이 어느 정도 향상을 저희가 그거는 이제 계산해서 이제 알짜 회수 연량은 얼마다 라는 게 이제 각각 하나씩 다 계량기가 연결돼 있어서 네. 계산하기도 편하고 물에서는 괜찮은데 물에서 딱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바로 죽으려고 배기가스의 온도가 60도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바르는 거예요? 온도 유지를 위해 보일러 가동이 필수인 만큼 이동구 대표의 기술이 크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일단 온수 사용처에 이제 가장 좋고요. 그리고 온수를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게끔 이제 연구개발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온수를 이용한 냉방이 가능하다거나 온수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 관련 연구개발은 이제 발전사와 같은 이제 공기업과 이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저희 보일러실이고요. 네, 보일러는 총 6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직접 들어와 보니 상당한 에너지가 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구 대표는 이 모든 상황을 꼼꼼히 살피는데요. 배기가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졸로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응축수가 저기 응축수 탱크죠, 저게. 네, 맞습니다. 저쪽이 탱크입니다. 24시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초기 계획상으로는 10시 약분 넣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재 설비를 일일이 확인합니다. 전류를 지시하는 겁니다. 단순 지시계입니다. 전압이랑 전류 지시되고. 아, 이거는 이제 산성 알칼리성 이런 거고요. 네네네. 현장에서 불러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플랜트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가지고 있는 설비와 이제 충분히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렇게 고객 현장을 둘러보는 편입니다. 둘러보실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은 먼저 이제 공간이 확보되었는가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요. 전기는 어떻게 공급이 될 수 있는가, 유틸리티 같은 것들은 어떻게 공급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온수가 어느 배관에 연결돼서 이제 공급되는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술 개발은 해냈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하지 못해 사업화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첫 개시는 더 큰 의미를 갖는데요. 특히 이런 플랜트 기술은 첫 고객의 확보 여부가 앞으로의 사업 성패와 직결됩니다. 그러면 저기 그 서프존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서프존도 여기도 이제 저기 서프풀은 더 깨끗하게 관리돼. 그것 때문인지 뭐 뭔가 몰라서. 직접 보시는 것 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워터파크 이 정도로 잘 돼 있는 데를 못 봤어요. 처음 봤는데 이제 거의 뭐 해외의 그 유명한 해변을 온 것 같이 이렇게 막 되게 예쁘게 꾸며놓으셨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서 굉장히 좀 좋은 인상을 받았고. 이제 요런데 저희 설비를 첫 적용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진행해서 앞으로 뭐 마케팅적으로든지 기술적으로든지 계속 같이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회사로 복귀한 이동구 대표. 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듣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굉장히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의사소통과 복지가 중요함을 알기에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리더십 역량 강화 수업인데요. 적극적인 리더는 경청 공감까지 하시는 겁니다. 아, 당신이 화가 났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 생활에서 화를 막 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 당신이 화가 났구나 이러면 조금 어색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적극적인 리더입니다. 기업의 성장엔 좋은 인재가 필수죠. 이동구 대표는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리더십 역량 강화 수업은 뭔가요? 예전에는 위에 리더 한 명, 밑에는 다 그냥 팀원이었는데 이것은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서 주체적으로 의사소통도 하고요. 주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의사소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반복해서 화를 내지 않고 이야기를 해서 프로젝트를 서로 기분 좋게 협동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수업 태도는 어떤가요? 이 회사는 보통 그 연수가 일회성일 수 있는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론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그 높이는 서로의 관계도 좋아지고 굉장히 좀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대표님만 리더냐, 팀장만 리더냐, 그건 아니죠. 이동구 대표 역시 그 어떤 직원보다 더 열심히 참여하는데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막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자율에 따르는 책임감인데.
그 이제 그 책임감의 배양이 이제 첫 번째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책임감을 가져라라는 말이 이제 대표가 이제 직원들한테 책임감을 가져라는 말을 다그친다고 해서 이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제 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둘째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복지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사람들, 그 좋은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게 이제 저는 최고의 복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겉으로만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때로는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을 현명하고 좀 이렇게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좀 의식적으로 성장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졌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지가 뭘지 충분히 고민하고 전달하는 덕분에 직원 모두 각자 맡은 일에 재미와 열정을 갖고 진심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강제보다 자율에 맡기는 문화 속에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수업에는 적극적인 리더랑 소극적인 리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적극적인 리더와 소극적인 리더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알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 어떤 뭐 효과나 이득이 있을까요? 일단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고 의사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어서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 있을 때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친언니가 많이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늘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기술을 향해 노력하는 이동구 대표. 최근에는 온수를 이용한 냉방기기와의 융합 연구에도 열심입니다. 앞으로 더 빠른, 더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대표님의 앞으로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장기적으로는 이제 저희 회사를 이제 키우는 건데 에너지 효율 10% 향상이라는 게 이제 사실 전무한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 설비를 적용을 해서 이제 그런 탄소 중립이나 이런 데에도 기여를 하고 싶고 저희 설비가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는 설비잖아요. 그 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공짜로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게 중단기적인 목표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화석연료라는 에너지 생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지를 좀 더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꿈도 있습니다. 현재 인류의 주요 에너지 생산원은 화석연료입니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즉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이 때문에 지구는 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죠.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도 있지만 인류 전체의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엔 버겁습니다. 환경과 인간을 모두 생각하는 이동구 대표는 더 이상 인류가 자멸하는 방식으로 산업 발전을 이루는 것을 멈추고 지구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가 펼쳐낼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